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주말인 어제 전국 명상과 스키장에는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국 유명 상고와 스키장에는 겨울의 정취를 느끼려는 행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국립공원 계룡산에는 전날부터 만명 가까운 등산객이 찾아 겨울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자연의 변화를 감상했습니다. 또 설악산 국립공원과 오대산에는 각각 6천여 명의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며 초겨울 날씨 속에도 막바지 단풍을 감상했습니다. 정선군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에는 4,800명이 입장해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겼습니다. 또 평창 휘닉스 파크에는 3,500명이 몰렸고,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와 평창 용평 리조트에도 1,200명에서 1,300명이 찾아 겨울을 만끽했습니다.